마켓센바입니다. 장 출발 이제 오늘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8시 49분 현재 40초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던 우리 시장도 그렇고 일본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다 이제 조금씩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한 주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간 기준으로 약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초에 크게 하락했던 하락분들을 거의 다 메우면서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상승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우리 시장은 워낙에 낙폭이 깊었고 그동안 상승분도 없었기 때문에 이 하락을 다시 만회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또 시장에서의 모멘텀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난 주말 사이에 매그니피센트 7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했고 주말 사이에 엔비디아만 조정받으면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9월에 금리나 아니면 빅컷을 해야 된다. 빨리 한 번 더 긴급하게 금리를 내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이번 주에 시장이 움직일지 여부를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켓 스탠바이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GC인포 박수범 대표,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장 출발 준비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봐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자, 김민수 대표님부터 이번 주에 시장 여전히 변동성이 심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한번 터진 변동성은 계속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시장 관련된 쪽에서 안정 찾았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또 맘 놓고 보기에는 뭔가 또 여러 가지 또 확인할 게 더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변동성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번 커진 변동성에 대해서 주춤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슈, 특히 이번 주도 또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나오고 있는 미국의 CPI, PPI라든가 그리고 또 추가적인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우려감들 그리고 또 소매 판매 산업 생산과 관련된 미국, 중국의 모든 지표들. 근데 저희는 또 15일이 광복절로 장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여파가 또 한꺼번에 금요일 날 그리고 또 다음 주 초까지 연결돼서 영향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민한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또 반등 기조를 갖춘다라고 하게 되면 또 변화된 또 어느 정도 좀 많이 저점에서 또 확보된 주가도 있기 때문에 이를 또 현금화하는 작업들도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도 이번에 시장 흐름들 봤을 때 생각보다 잘 못 올라오는 쪽들이 낙폭은 컸지만 좀 제대로 못 올라오는 쪽이 IT 반도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쪽에 대해서 대응 전략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가장 무엇보다도 이번에 반등에서 가장 생각보다 좀 소외된 쪽들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는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가 없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서 미국 기업들의 빅테크 기업과 또 AI와 관련된 또 칩과 관련된 종목들 이런 쪽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반응이 나오기 시작해야 국내 시장의 종목들도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전에는 저점에서 그렇다고 해서 안 간다고 해서 다 줄여버릴 필요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 대비해서 느리다. 하지만 모멘텀의 변화가 어떻게 들어와서 종목들을 이끌 건지 이 부분을 좀 더 체크하고 보시는 게 바람직하겠다라고 하는 점 쪽에서 관련된 종목들도 챙기긴 챙기되 그렇다고 또 이쪽에 대해서 비중이 많게 되면은 생각보다 시장이 다른 쪽의 종목들로 움직일 때 대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비중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장 대비 선전하는 섹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즉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기 시작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게다가 또 실적이 어느 정도 확인됐다라고 하는 섹터들이 오히려 지난 시장에서 충격이 나오고 지수의 흐름보다도 훨씬 더 그 이상으로 또 전고점대 부분까지 노리려고 하는 종목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들이 시장보다 강한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게 바이오주가 있을 거고 방산, 화장품, 조선과 같은 종목들이 나올 겁니다. 게다가 건설주까지 포함이 되겠죠.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시장에 주도하는 섹터들의 움직임이 과거에 AI와 관련된 쪽에서의 주도가 약간 또 바뀌어가기 시작하면서 시장을 이끈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거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가장 강한 섹터 종목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트레이딩할 준비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특징들, 그리고 탄력들 체크하시면서 비교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는 변동성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금리 인하로 인해 수혜가 기대되는 섹터들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박수범 대표는 어떠한 개장형 탑3를 들고 오셨을까요? 네, 지난주 변동폭이 상당히 좀 컸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뭐 경기 침체 관련된 이슈가 좀 터지면서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등락폭이 좀 크던 이제 한 주였는데 이렇게 코스피 시장이 과거에도 우리가 보면 이렇게 급락이 큰 이후에 약 한 달 동안 상승했던 업종들을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데요. 뭐 과거에도 보게 되면 2011년도 8월 달에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갑자기 강등이 됩니다. 뭐 그렇게 하면서 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코스피 지수가 단기간에 크게 조정을 좀 받았던 부분도였고요. 그리고 과거에 보면 또 2018년 10월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가 좀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2020년에 3월에 이제 코로나 확산 얘기가 있었죠. 그게 다 2022년도 6월 달부터 미국의 기준금리를 75bp랑 인상하면서 기준금리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시장에서 이제 짓누르면서 코스피 시장이 단기간 좀 낙폭이 좀 컸던 부분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낙폭이 컸던 부분들에 있어서 한 달 안에 강한 반등을 좀 보여줬던 업종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엔터주들이 좀 강했었고요. 그게 다 이제 방송이라든가 방산이라든가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 이런 부분들이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다는 부분들. 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자면 지수가 좀 내려가더라도 반등하는 업종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이제 AI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대만의 이제 TSMC가 실질적으로 7월 달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이 부분에서도 이제 MOM으로 보게 되면 23.6%로 좀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YOY상 44.7%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AI 칩에 대한 파운드리 사업은 지금 이제 계속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에 있어서의 최근 가격을 6에서 8% 정도 상승했던 부분들. 예. 더 올렸죠. 그만큼 수요가 지금 현재 완벽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거기에다 이제 LNM 쪽 시장을 좀 바라보게 되면 이제 아직까지는 가성비보다는 성능에 대한 우위를 좀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AI 칩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시장에서 지금 현재 빅테크 업체들이 퍼스트 무브가 되기 위해서 다들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는 시장에서는 이제 대략적으로 미국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한 15년 정도는 계속해서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AI 칩에 대한 수요는 2025년, 그러니까 HBM에 대한 수요도 2025년까지는 끄떡없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건 이제 8월 8일 날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날 부동산 종합 대책이 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건설 관련 종목들,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이라든가 여러 종목들이 좀 움직였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건설주들도 단기적인 상승 흐름들 한번 좀 지켜보자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